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1번 가구 다시 들으십시오. 가구 22번 필요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필요해요. 23번. 가르쳐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24번. 우리 가족은 모두 6명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가족은 모두 6명이에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방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은행입니다. 4번 도서실입니다. 27번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모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4번 운동화를 사고 있습니다. 28번 홍차가 몇잔 있습니까? 1번 한잔 있습니다. 2번 두잔 있습니다. 3번 세잔 있습니다. 4번 네잔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홍차가 몇잔 있습니까? 1번 한잔 있습니다. 2번 두잔 있습니다. 3번 세잔 있습니다. 4번 네잔 있습니다. 29번 누가 제일 피가 작습니까? 1번 호우 2번 왕봉 3번 요코 4번 롱롱 다시 들으십시오. 누가 제일 피가 작습니까? 1번 호우 2번 왕봉 3번 요코 4번. 롱롱.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0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작년에 왔습니다.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작년에 왔습니다.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31번 여보세요? 거기, 김지수 씨 댁이지요? 지수 씨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1번, 네, 지금 빨리 오세요. 2번, 네, 10분쯤 기다렸어요. 3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4번, 네, 다른 것을 고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김지수 씨 댁이지요? 지수 씨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1번, 네, 지금 빨리 오세요. 2번, 네, 10분쯤 기다렸어요. 3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4번 네 다른 것을 고르세요. 32번 누가 하샤시입니까? 1번 제가 하샤입니다. 2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샤가 있습니다. 4번, 하샤가 가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누가 하샤 씨입니까? 1번, 제가 하샤입니다. 2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샤가 있습니다. 4번, 하샤가 가겠습니다. 33번, 누구를 기다리세요? 1번, 구두를 사세요. 2번, 친구를 기다려요. 3번, 한국말을 가르쳐요. 4번, 여기에서 만나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를 기다리세요? 1번, 구두를 사세요. 2번, 친구를 기다려요. 3번, 한국말을 가르쳐요. 4번 여기에서 만나겠어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34번 어제 회사에 왜안 나왔어요? 1번. 피곤해서 쉴 거예요. 2번.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3번. 집에서 8시에 나왔어요. 4번.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회사에 왜안 나왔어요? 1번. 피곤해서 쉴 거예요. 2번.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3번. 집에서 8시에 나왔어요. 4번.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 35번. 지금 퇴근해도 돼요? 1번. 내일 네, 퇴근하세요. 2번. 내일 네, 들어와도 돼요. 3번. 내일 네, 피곤하지 않아요. 4번. 내일 네, 비가 오면 안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퇴근해도 돼요? 1번, 내일 네, 퇴근하세요. 2번, 내일 네, 들어와도 돼요. 3번, 내일 네, 피곤하지 않아요. 4번, 내일 네, 비가 오면 안갈 거예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6번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37번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농구 연습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저는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자주 농구 연습을 해요.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8번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명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명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국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급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